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많게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사법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증거 조작에 대한 형량치고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사주를 받아 위조한 조선족 협력자 2명은 구속돼 있는데 막상 직원들은 이미 구속돼 있는 김보현 과장 말고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국정원 증거조작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들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보현 과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우성 씨 수사 책임자인 이재윤 처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세영 과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을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내려진 이재윤 차장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방어권 보장 차원으로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보영 과장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뭐 항소는 고려하실 생각이신지 한 말씀만 주십시오. 검사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 저기 결심에서는 그 검사들 책임도 좀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재판부는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김은아 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고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협조자 김은아 씨에 대해선 1년 2개월, 또 다른 협조자 김명석 씨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김보영 과장에 대해 재판부는 허룽시 공화국 명의 출입경 위조 등에 대해 협조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룽시 공화국 회신 공문과 싼업 변방참 답변서도 위조해 재판에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뉴스타파가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보도했던 내용들도 이번 선고에서 대부분 사실로 재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둥시 공안국 내부 협조자라는 왕모 씨란 인물에 대한 김 과장과 협조자의 진술을 봤을 때 합리성이 없다며 이미 퇴직했거나 문서 발급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조자 김 씨가 집에 위조로 드러난 회신 공문 초안을 보관하고 있었고 김 과장이 모두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조를 공모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8일 협조자 김 씨와 공판 담당 검사가 만난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권세영 과장에 대해선 회신 공문 관련 공모와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 씨의 설명서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증거 조작 피해자인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사태의 위중함에 비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국가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를 위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을 애써 피하며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 수사 단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조작에 대한 사과 한번 받지 못한 유성 씨는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탈북자의 인권은 물론 헌정을 유린한 국기문란 사태로 평가받는 간첩 조작 사태는 우려했던 대로 국정원 일부 실무진들의 일탈로 결론나고 말았습니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아 현재 수면 아래에 있는 특검 논의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정신입니다.